자, 올해 기출된 세 문제, 사례 연결까지 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그 황제 노역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황제 노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그거를 바로 사례형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자, 요 벌금형 판결의 조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피고인을 예를 들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피고인의 반드시 뒤에 뭐가 따르냐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1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러면 이제 10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내면. 그래서 판결문에는, 그러니까 벌금형 판결문에는 벌금액의 충당한 일당이 얼마인지 반드시 나온다. 이걸 환형 유치라고 한다. 아, 개념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황제 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벌금을 막 250억, 이렇게 예전에, 종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250억을 때렸는데, 그 판사가, 이제 보통 이제 향판, 지역 판사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사돈으로 맺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일로 이렇게 환산할 때 요거를 하루 가서 일하는 거를 5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50억인데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그러면 5억이면 250억이라도 50일만 가서 일을 하면은 250억 벌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황제 노역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게 비난이 빗발치니까 법률을 개정한 거죠. 그래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죄송해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는데 이제 300일 이상, 500일 이상, 1000일 이상, 그 교재에 조금 그 정업이 이제 나가는데 그 교재에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미만인 경우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500일 이상, 그다음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근데 3년을 넘을 순 없어요, 법률에서. 그래서 1092일 정도가 3년인데, 그래서 일단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250억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50일이면 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한이 1000일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일은 이제 예를 들어 재벌들이 부담되는 거죠. 내라 이거예요. 자, 요렇게 개정이 됐는데 요게 언제 개정되냐면 2014년 5월 14일 날 이렇게 공포돼 가지고 공포된 이거 바로 이제 시행이 된 거죠. 근데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렇구나. 근데 봤더니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이제 이런 조세 포탈이니 막 이런 범죄를 범해서 2015년 6월 1일에 공소 제기는.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늦게 공 도망가다가 이제 잡혔겠죠. 뭐돈 많으니까 이제 계속 도망가. 근데 요때 공소 제기가 됐는데 징역 2년에 벌금 120억이 됐는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로 1200만 원. 이것도 많죠. 보통 10만 원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많은데 이게 뭐냐? 1200만 원 120일. 그러면 일단 1000일. 1200 곱하기 1000 하면 120이니까 1000일을 무조건 살리겠다는 의기 때문에 일일로 환산하는 게 1200만 원. 요 없었으면 여기도 막 5억씩 막 이렇게 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확정되고 2014년 5월 14일 개정된 형법 신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뭘 그러면? 아니 왜? 나는 이제 이 법이 그러니까 최초로 공소 제기가 되는 15년 6월 1일이 시행된 이후에 이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요때 범죄를 범했는데 왜이 법률이 나한테 적용되냐? 그래서 형벌불소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노역장 유치 조항은 경제적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벌금 미납자에게 적용되고 벌금의 납입 능력에 따른 노역장 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위 조항에 예정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갑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 볼 수 없다. 그냥 이 법률 조항인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아니 난 돈 없는데 천일씩이나 노역장 가서 일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내면 되는데 나는 노역장 유치냐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아 그런 거 아니다. 노역장 유치는 경제적 능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벌금 미납자에게 적용되는 거고 즉 벌금 납입 능력에 따른 노역장 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그냥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거지. 그걸 이렇게 그 환형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갑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형벌 불소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된다. 아, 이거 어디서 했어요? 305번 한번 305번 116페이지 305번이죠. 노역장 유치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제기 시기가 노역장 유치 시행 후에 이를 적용하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형벌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소원칙에 위반된다. 아 중요하죠. 그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례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용되고 근데 갑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법률에 정해두게 되면 벌금의 납입을 지금 아까처럼 그러니까 50일 하면은 이제 내 참겠는데 1000일 하면은 이제 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해서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죠. 자 과잉금지 원칙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납입한 때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되는 점 고려하면 갑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노역장 유치종으로 달성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형벌불소금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갑에 대해 위형법 부칙 조항에 대해 나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 시행된 법률로 나에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형벌불소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형벌불소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니라 형벌불소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헌 결정했어요. 부칙조항 노약중 유치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소제기 시기가 노역장 유치 시행 이후면 이를 적용 형벌불소 원칙에 위반 됐죠? 그래서 결론까지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형벌불소금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한 게 아니라 형벌불소. 그래서 이것도 사례로, 그러니까 큰 사례 말고 한 뭐 30점, 20점짜리 한 사례로 이렇게 쑥 집어넣어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자,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제가 보면 출제하기 딱 사례로 출제하기 좋은 문제예요. 갑은 18년 6개월간 공무 자 요것도 이제 처음에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부터 자 종래에는 종래 공무원 연금법에는 20년 이상 재직해야지 퇴직연금을 줬어요. 퇴직연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10년 이상 재직하면은 퇴직연금은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이 되고 요 법률이 2015년 6월 20일 날 공포가 되고 보통 공포가 요렇게 되는 게 이제 공포 날짜고 보통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 요게 시행일을 따로 두지 않는데 요 공포 날짜하고 시행 날짜가 다르면 이렇게 시행일을 따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공포한 날짜하고 시행된 날짜하고 다른 거죠. 그다음에 죄송한데 여기도 6월 22일로 돼 있는 근데 교재에는 6월 2일로 되는데 요 6월 22일, 6월 22일, 6월 22일 이렇게 교재 좀 바꿔주세요. 그 정오표 이제 나가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부칙에는 그러니까 다시
요 공포가 6월 22일 날 되고 시행은 그 그 다음엔 16년 1월 1일 날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20년 이상 해오던 해야지 연금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만 돼도 연금을 주는 거. 더 좋아진 거죠. 좋게 개정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18년 6개월간. 그러니까 2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직하다 2015년 8월 31일 날 정년 퇴직했어요. 그러면 요 시행 날짜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16년 1월 1일 날은 시행 당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10년 이상 재직한 퇴직한 경우에 연금 지급한 요 혜택을 못 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 공포할 때 보면 15년 6월 22일 날 공포했는데 이때는 재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뢰는 뭐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갑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20년이 그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근데 개정된 이 법의 혜택을 보려고 봤더니 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을 해서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 막 신뢰보호 이런 걸 막 평등원칙 막 이런 거 주장하겠죠. 자, 개정법률 공포일인 6월 22일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시행 일전 정년 퇴직한 공무원 갑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요 갑의 입법 부작위 위헌 청구는 뭐야? 법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됐다. 그거를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맞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갑이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5년 9월 15 요거 이제 요날 공포된 거죠. 자, 요날 공포된 법 조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근데 16년 1월 1일 날 시행인 거. 그러니까 공포는 됐는데 시행 전 법률을 다툴려. 그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68조 1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연금법 부칙 제6조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있죠. 왜냐? 확실히 이제 예정이 되는 거죠. 일단 공포가 됐으면 그게 거의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은 공포로서 성립함으로써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포된 법률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시행 아니 공포되면 시행이라고 몇 그 요즘 뭐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시행이 확실시 되므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실무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갑은 아까 봤죠? 시행 2016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거잖아요. 갑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했죠. 20년을 채우지 못했잖아. 그죠? 그래서 상실했으므로 재산권 및 인간동산의 권리가 제한된다. 재산권 아니죠. 왜냐? 20년을 아직 못 채웠다니까. 20년을 채운 상태에서 나갔으면 아니면 또 20년을 그 채워서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20년 채워서 받아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해서 이제 20년 요건을 충족해서 연금을 받아오던 아니면 요건을 충족해서 나가면 이제 받을 그런 사람이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데 청구인은 심판 대상 조항이 자신의 주장하나 아직 2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법이 개정이 시행되기 전 청구인은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심판 대상이 청구인의 재산권이 인간대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10년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요거 시행되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뭘 주장하냐면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아니 누구는 자기 이제 18년 6개월을 뭐 일을 하고 나서 요 법 시행 전에 퇴직했지만 요 비슷한 사람이 요 법 시행 후에 퇴직하면 그 10년 이상 일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한테 주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 전전퇴직이 여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을 달리 하는 거. 그럼 왜 그 사람 요거 전후에 따라 왜 달리 지급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아 맞아. 제한은 된다. 그러면 평등권 침해냐. 자 개정법률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동일하더라도 정년 퇴직일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퇴직연금 지급을 달리하고 있으면 평등권이 제한되는데 평등권 침해하냐? 아, 침해도 한다. 왜냐? 연금, 지금 계속 빵꾸 나고 있죠? 그래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공무원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완화하면 혜택인 거죠. 혜택 내지 시혜 하는 건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된 갑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입법 과정 새로 주어지는 혜택이 갑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갑의 신뢰 침해. 이거 맞죠? 왜냐? 종전에 내가 어떤 좋은 거를 이렇게 막 유지하다가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 이렇게 막 좋은 걸 유지하던 그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던 거를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서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슨 신뢰가 있어? 원래 없었던 건데. 다시 공무원 최소 혜택, 갑의 법적을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주는 혜택에서 못 미친다고 해요. 신뢰 침해했던 것이다. 맞아요. 신뢰보험칙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요거는 신뢰보험칙이 딱 나오면은 요런 문제가 났을 때 써주면 무조건 점수를 주는 거. 자, 요런 걸, 그러니까 외울 때 요런 걸 외우시면 돼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재판의 전제성 이런 거. 개적다. 막 이런 거. 자, 신뢰보험원칙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 것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새로 주어진 혜택이 청구인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해서 신뢰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아, 이렇게 요거 써주시면 그냥 무조건 포인트. 그래서 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평등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하고 신뢰보호 원칙 두 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런 문제를 그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문제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갑은 수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그 다음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계속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 조항 및 도로교통 시행 규칙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재정 신청. 요거는 법률이 아니니까 각하겠죠. 그래서 이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이 위헌 법률 재정 신청하니까 기각, 법률 조항에 대한 기각하고 요 규칙 조항에 대한 각하. 그다음에 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이 2018년 7월 1일 갑에게 통지.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자, 요 그림은 계속 연습을 하세요. 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면허 취소 처분. 그 요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그러면서 저 법률에 근거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저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요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 법률인 저 도로교통법 조항 및 시행 규칙에 대해서 위헌 재정 신청했는데 기각. 법률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각하. 그래서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요런 구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 및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 다툴 때는 요 기각 결정 통지문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 그런 구조예요.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68조 2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자,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은 본질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계속했죠. 왜? 이걸 받아들여줘서 법원이 여기서 위헌법률 재정 신청 받아들여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면 즉
받아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게 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헌법률 심판인 거잖아요. 근데 요걸 기각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본질은 이거랑 똑같다니까. 위헌법률 심판. 그러면 뭐 요건이 뭐예요?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법률인지.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은 그게 요건인 거지. 68조 1항의 그 헌법 소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 뭐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이거는 68조 1항의 요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성이 없는 법률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에 대해서도 68조 2항의 헌법 청구. 어? 맞죠? 아, 그래서 헌법성을 적법 요건으로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이라는 요건은 68조 1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이고, 이 사건과 같이 68조 2항의 이건 41조의 위헌법 심판이니까 규정한 규범통제한 헌법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이게 법률인지,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을 갖고 있는 요런 게 요구되는 거예요. 다른, 전혀 다른 거예요. 41조 1항에 따른 법률 위헌념을 재정시에 기각 땐때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규정인데, 이 기각된 때는 각하된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요. 이거 자 1062번에서 지문에서 한번 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자 갑이 2018년 7월 23, 자 날짜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월 23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7월 30일에 선임했는데, 국선대리인이 8월 20일 날 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어. 근데 아까 기각 재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2018년 7월 2일 날 통지를 했어. 요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퉈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문제는 7월 2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날짜하고 30일이 지난 날짜, 요 두 개를 동시에 줘요. 자, 그랬을 때 청구 기간을 준수. 요거를 청구기간 준수 못한 거고, 요걸 하여튼 청구기간 준수한 건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선임 신청한 때는 선임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구기간 준수. 자, 기각하는 결정은 통지받은 날로 30일 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을 때는 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30일 내에 청구를 한 거죠. 아, 그리고 요 별표 거의 기존에 이제 없던 지문인 거예요. 새로 이렇게 드러난 건데, 헌재법 70조를 딱 그 적용되는 사안인데, 확실히 이제 교수님들이 만드는 사례들은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법전형 모의고사에서는 사례 문제가 출제를 안, 작년에도 한 문제도 출제, 법전형 모의고사. 올해도 그 2회까지 나온 것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출제를 그냥 지문으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로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자, 갑이 마찬가지로 7월 23일 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근데 7월 30일 날 기각 결정. 그러면 이제 빨리, 그러니까 요 7월 2,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일 지나고 나서 아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구성되는 선임 신청했는데, 요때 하면 이제 요 기간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안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안 받으면 빠르게 다시 이제 사선 대리인 선임 신청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일단 20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받아줄 거라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럼 이걸 받고 나서 바로 선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7월 30일 받고도 여기서 20일이나 또 도과했잖아요. 여기서 20일 도과하고, 여기서 벌써 이건 40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안 받아줄 경우를 대비해서 선임 신청을 한 날로부터 국선 대리인 기각 결정을 받은 요 날만큼, 선임 신청에서 요 날, 요 뭐죠? 7월 23, 7월 거의 7일, 8일 정도 되는 요 기간은 빼주는 거예요. 근데 요 기간을 빼주더라도 여기 아, 여기서 20일 도과했고 8월 2, 그러니까 요 기각 결정 난 날로부터 바로 안 했으니까 여기서 20일, 벌써 40일 정도가 도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도과를 한 거죠. 보시면
자, 70조 조문. 이것도 조문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여기 보세요. 헌법재판 본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 신청을 한 날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청구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까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요 선임 신청한 날로부터 기각 결정한 날 요 7일이나 8일 정도는 그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20일, 여기서 20일 지난 기간이 도과한 거죠. 저거 빼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도로교통 시행 규칙. 조항은 68조 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그래요? 이거 위헌 법률 심판이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제 법률의 그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것들이 와야지 시행 규칙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